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이 동네 눈에 많이 익으실 겁니다. 여기가 서부 정류장 앞이고요, 달서구 성당동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상가주택인데요, 대구가 현재 조정지역이지 않습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주택을 또 취득을 하실 때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이셨죠. 오늘 건물은 물론 상가주택, 주택이 있지만 그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을 아주 유리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건물은 총 210평 정도 되는데 주택이 속한 부분은 24평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24평에 대한 부분은 중과가 되지만 나머지 그 200평에 대한 180평 정도에 대한 부분은 중과가 되지 않으니 취득세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 제가 있는 라인 이쪽에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버스 정류장 앞쪽 건물들, 여기 점포 정리라고 써 있죠. 여기가 계약이 다 되고 토지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 여기 보면 또 재건축으로 인하여 품목 할인을 한다고 써보셔놨죠.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저기 LPG 주유소 보이십니까? 저 건물 토지 보상 금액이 평당 7천만 원에 나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 현재 평당 계산을 하면 2,500만 원 나옵니다. 현재 서부정류장 성당문역 게이트가 현 건물 방향으로 추가 개설이 되고요, 현 건물이 있는 위치는 서부정류장에서 두류 네 거리 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호재가 엄청 많은 그런 위치이고요, 투자 목적으로도 가지고 가기 참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한 가지 꼭 알고 가셔야 될 점이 있는데, 물론 추가 게이트가 신설이 되고 아파트가 또 지어지고 그리고 주변 보상 나가는 금액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매매 금액이 저렴을 하고, 그런 점도 중요하지만 오늘 건물은 건물을 두고 주인이 두 명 있습니다. 처음에는 왼쪽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물건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른쪽 분이 매매를 하지 않아서 건물 매매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건물 두 분 다 매매 의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길 건너편에 가서 제가 건물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내용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길 건너편에 넘어왔고요. 지금 차량이 올라가고 있는 방향은 두류공원에서 서부정류장 올라가고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건물은 1층에 누룽지 통닭구이 이쪽 건물 주인이랑 저기 동물병원 저쪽 건물 주인이랑 달라요. 일단 우선 건물 내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층 누룽지 통닭구에 있는 건물은 대지 182제곱미터이고요, 동물병원 있는 건물은 대지 86제곱미터입니다. 구평수 환산하면 통닭구이 건물은 55평, 동물병원 있는 건물은 26평입니다. 현재 55평 대지는 매매가 10억 5천에 나와있고요, 동물병원 건물 매매가 10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 토탈 합치면 대지 268제곱미터, 건물 703제곱미터, 구평수 환산하면 대지는 81평, 건물은 212평, 매매금액 합계 20억 5천에 나와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노래방을 기준으로 좌측 우측 주인이 달라서 처음에 매매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는 이 두 집 다 이 건물 통째로 인수가 가능한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길 건너편에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서부정류장도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위치이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개인적으로 신축하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아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1, 2, 3층까지 상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 위층은 오피스텔 다가구식으로도 건축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매매하시기, 업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입지의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진짜 신축하셔서 오랫동안 가지고 가시면 가지고 갈수록 톡톡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이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오늘 건물 정말 괜찮습니다. 연락 한번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